오늘도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눈이 부었어요. 원래 이 눈보다 조금 더 큰데 눈이 작아졌어. 오늘은 조금 중요한 날이에요. 왜냐면 저희 회사의 새 CEO가 첫 출근을 하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 CEO가 더 좋았던 게 그분은 되게 인자한 미소를 가지신 약간 옆집 이모 같은 느낌? 그런 분이었거든요. 딱히 제가 얘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, 뭐 만나본 적도 없지만, 아니, 사실 만나본 적은 있어. 사실 만나서 사진도 찍었다. 만나서 같이 사진도 찍었는데, 그 사진을 찍게 된 이유가 그 크리스마스 파티 때이 회사는 되게 특이한 홀리데이 파티 문화가 있어요. 그 높으신 분들을 CEO, CFO, 뭐 CEO 이런 분들을 이렇게 각각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그 테이블에 사람들이 줄을 서요. 줄을 서서 사인을 받고 그 사인을 받는 종이도 이렇게 봉투를 나눠줘. 한 요만한 봉투를. 그래서 저는 거기에 회사에서 크리스마스라고 용돈을 주는구나. 얼마 들어있지? 하고 딱 봉투 열었는데 빈 봉투. 빈 봉투를 줘서 거기다가 사인을 받으라는 거예요. 그래서 줄을 서서 사인을 받고 사진을 또 찍을 수가 있어요. 거기 또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 한 명씩 또다서 있어요. 사진을 찍는데 무슨 그 높으신 매니지먼트 분들은 연예인 마냥 연예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, 이 회사 진짜 특이하다. 이런 기업 문화는 또 처음이네. 사람들이 그 매년 사인 받은 봉투를 다 모아놔요. 막 자랑 자기의 자랑 마냥 이렇게 다 모아서 보여줘요. 다른 사람들한테. 되게 특이한데.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CEO 분과 하이 한마디 했어요. 하이 한마디 하고. 사진 찍었어요. 그리고 이 새로운 CEO는 개인적으로 싫은 게 왜냐면 트럼프 캠페인에 가장 큰 도네이션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이렇게 외부에서 저희 기관이 아닌 다른 외부에서 사람을 CEO가 된 경우가 거의 이번이 두 번째라고 들었나? 거의 없 는 케이스래요. 보통 다 기관 안에서 리더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조금 그 부분을 염려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냥 이 사람은 트럼프 사람이고 저는 그냥 그게 싫고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죠.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좀 좋게 좋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앞으로 지켜봐야죠. 이제 저는 오늘도 늦었고, 7시 이미 한참 지났고, 시작합니다. 하이! Good, we are right next to each other. Yeah. I'm number four. I forgot my mask today, and they gave me. I never seen this empty ice drink. Inside.